무대 위의 깜찍한 요정 FX의 빅토리아 설리 크리스탈이 귀염을 벗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뽐냈는데요. 그녀들의 색다른 변신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는 강남의 한 스튜디오. 이른 시간부터 촬영 준비로 바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FX의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빅토리아 섹션이에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재밌어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완벽한 S라인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세 사람. 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따라하는 건 영 쉽지가 않네요. 아, 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컷, 오케이. 저도 모르게 오케이를 외쳐버렸습니다. 감독님 죄송해요. 네. 광고 촬영하는 거 보니까 청바지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보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라인 한번 하고 시작하던데 포즈 취하기 어렵진 않아요? 기본으로 연습은 하고 왔죠. 빅토리아가 유연성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와. 야, 정말 유연하죠? 유연성이 장난 아니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부터 이름이 나왔구나. 이렇게 다리 찌그러. 태어날 때부터 S라인 살아있는 아기였네요. 그러니까 광고 촬영이 설레시는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입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평상시에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 그냥 사실 청바지를 제일 많이 입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래서 광고 청바지 모델 뽑힌 거예요. 그렇죠? 네. 멤버들 중에 옷을 가장 잘 입는 패셔니스타. 크리스타 제일 우리 팀에 관심도 아, 관심 많고. 남들 방송 준비할 때 거울 보고. 모든 거울 보는 것도 방송 네. 준비죠. 야, 역시 멤버들끼리는 잘 통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귀여운 큐티걸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신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네요. 청바지 하면 섹시한 미녀 스타일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밤에 좀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라인 그런 거 보여주세요. 네. 뭐 생각해놓은 포즈 이런 거 없어? 즉석에서 섹시 포즈를 부탁해 봤는데요. 이야, 오늘 가습도에서 봐도 그 몸매의 라인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일, 빅토리아는? 한강에 있으면 좀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친구 많이 생겼어요. 네. 빅토리아 절친은? 슈퍼주니어 오빠. 슈퍼주니어 네. 오빠를. 나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서. 빅토리아 정말 컬컬하죠? 하지원 씨 하고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영화 바보에서 설리양이 하지원 씨 아역으로 나왔는데요. 부러워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연기를 하면 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이런 거 없어요? 한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역할. 드라마 주인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FX 하면 떠오르는 거. 빅토리아는 큐티함. 설리 씨는 애교스러운 눈웃음. 크리스탈은 제시카 동생이죠? 제가 좀 짚어졌나요? 크리스탈은 요즘 시트콤 보레만에서 귀여운 뻥쟁이 여고생으로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꼭 갚을게. 멤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가요? 언니가 제시카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좀 어려운 모습. 아니에요. 언니 애교가 넘쳐요. 오라는 노래 이후로 더 애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얼음 공주가 아니라 애교 공주 제시카라고 불러야겠어요. 우리 빅토리아 씨는 아줌마예요, 주부예요. 네. 신랑, 니쿤, 마음에 네. 드세요? 네, 되게 잘 챙겨줘요. 진짜로 결혼을 해보고 싶다? 그거 잘 몰라요. 왜냐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니쿤 씨는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아예 왜 그러세요? 언제쯤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어요? 서른 살 전에요? 서른 살 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그만 찾아 갈게요. 자, 설리하고 크리스탈은 혹시 우결에 출연을 한다면? 일단은 그냥 하고 싶어요. 혹시 그 아나운서는 어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설리 씨, 어떠세요?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FX 앞으로도 쭉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FX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